할아버지? 할아버지야, 네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아빠 할아버지 아니에요. 아주 오랜만에 커스커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그동안 못했던 해외 촬영이며 해외 여행, 그리고 4년여를 이산가족으로 떨어져 살던 미국 사는 아들도 상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만 원도 안 하는 거야. 물론 저의 본분을 저버리지 않고 아들과 함께 미국 커스커도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커스커가 아니고요. 커스커 비즈니스 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일단 한국 커스커 보여드리고 뒤쪽에서 미국 비즈니스 커스커는 어찌 생겼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잘생긴 우리 아들 구경 좀 하시죠. 아주 날닮아서 너무 미남이셔. 음식에 넣자. 그러면 이거는 일반 내가 가지고 있는 LP가 되는 걸까? 그렇죠. 네. 되는 거야? 아니요. 소리 난다. 아직도 이런 턴테이블로 음악을 듣는 분이 계실까요? 요즘은 유튜브나 멜론으로 듣잖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아직도 LP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게 바로 접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사용도 못하는 이것을, 커스커에 있는 이 턴테이블을 사야 될까요? 가격대는 그리 비싸지 않아서 살까 말까 망설였는데 우리 딸의 눈빛을 보니까 관심이 있는 듯하죠? 딸이 사줄 것 같아서 기다려보기도 했습니다. 여름이면 선캡들을 많이 쓰시죠? 이 선캡은 젊은 엄마들이 즐겨 쓰는 명품 선캡입니다. 선캡의 가격이 무려 189,900원입니다. 19만원이죠. 이 가격을 보시고 미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가격만 보고 급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 옷도 되게 예쁘다. 아, 이게 옷이 있어? 옷도 있고 가방도 있고. 저게 뭔데 19만원씩이나 하는 거야? 명품이라니까요. 헬렌 카민스키. 스키자가 들어가니까 러시아 제품이 아닌가 생각되시죠? 호주 명품 브랜드입니다. 우리 집 게누스키 밀키도 호주산이거든요. 호주산 명품 오스트레일리언 캐틀덕. 호주산 명품은 스키자가 붙나봐요. 헬렌 카민스키, 그리고 우리 집 게누스키. 정말 좋은 믹서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쌉니다. 99,900원. 보통 블렌더가 300에서 400와트 정도 돌아가는데 이건 무려 1100와트의 무지막지한 모터로 돌아갑니다. 미국 갔다가 혼자 사는 아들 건강 생각해서 주석이 하나 사려고 타겟마켓 갔거든요. 이걸 발견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보니 같은 닌자 믹서기가 커스커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좋습니다. 가족이 적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엄청 튼튼하지 않니? 그치? 이게 우유. 우리 거 왜 왠지 이렇게 추라해 보이네. 너무 옛날에 사서. 캠핑용 냉장고를 소개할까 합니다. 아이스박스라고 해야 할까요? 이동이 수월하게 바퀴가 달려 있고요. 오랜 시간 냉장 보관을 할 수 있게 두꺼운 보온 보냉이 가능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캠핑 가가지고는 여기다 컵 넣고. 테이블로도, 보조 테이블로도 사용하는 거. 그리고 요거 열면 수직으로 안 열어도 여기서 꺼낸다. 사실 이 상품은 제가 한두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매년 조금씩 페이스리프트해서 새로운 모양과 색상으로 버전업되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캠핑을 즐겨하지는 않기 때문에 커스커 갈 때 이걸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차에 이거 하나 넣어놓고 냉동식품이나 육류 구매 시 이 녀석을 사용하면 오랜 시간 동안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 마트 갔다가 점심 한 끼 못 먹고 집에 뛰어들어와야 할 때 많잖아요. 뜨거운 여름 차 안에서 고기가 엄청 외로울까 봐서죠. 가격은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세일을 했는데 아쉽게 세일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이거 하나 사놓으면 10년 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많이 보죠. 인터넷 많이 하죠. TV 많이 보죠. 눈이 괜찮습니까? 아니요. 눈에 무슨 짓 했죠?
매주 새로운 제품을 심층 리뷰하여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금주의 리뷰 시간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장기가 있다면 그건 눈이 아닐까요? 하루의 피로감이 밀려올 때 눈이 제일 먼저 피곤해하고 그걸 이기지 못해서 눈이 신호를 주면 그제서야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몸에 좋다는 영양제는 그렇게 찾아 먹으면서 막상 우리 중에 가장 중요한 눈은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바디마인에서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름이 왜 이렇게 깁니까? 그러니까요. 루테인을 검색해보면 지아잔틴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는 눈 건강 식품이 가장 많습니다. 지아잔틴은 눈 뒤쪽 건강을 보호하고 눈의 피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앞쪽을 보호하시려면 아스타잔틴까지를 드셔야 합니다. 이제 그 아스타잔틴, 눈 앞에를 보호하는 거는 우리가 장시간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눈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장시간 핸드폰이나 TV를 봐서 눈이 나빠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핸드폰이나 TV를 아예 오래 못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그냥 노안으로 오는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훗날 이분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야매주부 남편이시죠? 이분이 1년 전 녹내장 판정으로 정말 오랜 시간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신데요. 자진해서 카메라 앞에 서서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눈이 굉장히 나빠졌잖아요. 녹내장. 네. 그래서 최근에 봐가지고 저는 이게 눈에 대한 영양 공급을 해준다. 이거는 아예 기본 자체가 없었거든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했지. 예방을 안 했지. 그렇죠. 그런데 이 눈에 우리 이 감각 중에 제일 많이 소비되는 것이 시력입니다. 그런데 눈에 대한 영양제는 전혀 공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너무 혹사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구건조증, 황반변종, 녹내장, 백내장 다 오는 거죠. 그리고 빛 번짐이 벌써 빛이 번진다 하면은 그거는 백내장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눈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반드시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과일을 비롯해서 채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먹는데 이 눈에 이 좋은 영양제는 꼭 섭취를 합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을 자신했던 날 탓하게 됩니다. 저희 매형께서는 의사로부터 실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충격과 함께 정말 오랜 시간 눈 건강 투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매주부 구독자님을 위한 행사를 하나를 하는데요. 저희 바디마인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는 분 선착순 30명께 선착순 30분께 무조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행사를 합니다. 야매주부를 위해 현재 엄청 세일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한 박스를 더 드린다고 합니다. 네, 이거 선착순입니다. 보시는 네. 대로 빨리 들어가셔서 하셔야지 뭐 나 야매주부 팀인데 뭐 나는 왜 안 주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시자마자 바로 그 30명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하나를 더 받고 싶으시면은 바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미국 특허, 유럽 특허, 인도 특허, 호주 특허, 그리고 일본 특허. 일본 특허까지 받은 정말 최고의 제품입니다. 네. 근데 야매 주부 구독자 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하냐? 구매를 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야매 주부 구독자입니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구매하냐고요? 이제 어디서 구매하시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더보기란에 가시면 야매주부 구독자를 위한 구매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야매주부 코스코 비즈니스센터 미국 내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코스코입니다. 코스코 비즈니스 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다행히 저는 한국에서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 카드가 있어서 이곳에서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 사업자나 혹은 법인 사업자라면 이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걸 주로 이곳에서 파는지 여러분들께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코스코라고 했죠? 식당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상품입니다. 가스레인지. 근데 저는요, 이걸 집에다 갖다 놓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미국은 가능하지만 한국은 소방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화력 좋은 식당용 가스레인지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팝니다.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팔죠? 가격도 엄청 쌉니다. 이거 소고기를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27불밖에 안 해. 갈비. 아니야, 이게 팔아. 소갈비야. 또 이 갈비가 10만 원이 안 되는 거야. 23불. 3만 원 돈 되네. 여기 자체가 지금 냉동실이거든요. 근데 냉동실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한 20도 넘을 거라고. 이 안은 거대한 냉동고입니다. 여기 10분만 있으면 저 고기들과 함께 팔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추워. 코스코에서 파는 그릭 요거트, 생과일이 들어있는 건데 일반 플레인하고는 잽이 안 돼요. 이게. 정말 좀 쫀득쫀득하고 정말 맛있어요. 이거 미국에 오시는 분들은 이거 꼭 먹어봐야 돼요. 한국에서는 보지를 못했는데 이게 정말 맛있는 요거트예요. 와, 이거 어떡하지? 사야 돼. 여기가 라스베가스라 이게 LA까지 가야 되는데 강추. 마카로니 샐러드. 이거 어디서 먹는 거야? 그냥 아침 식사 대용으로. 우리 BCD 갔을 때 이거 포테이토 칩 한 스쿱 줬잖아. 반찬으로. 이거 똑같이 이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먹어. 코스코에서 조그만 필라델피아 많이 먹잖아요. 필라델피아. 이거가 여기는 이렇게 생겼어. 요만하게 낱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잘라서 짜서 한두 번 먹고서 버리는 거. 물건을 구매하는 클래스가 다르죠. 옆에 박스 보이시죠? 과자든 고기든 모두 벌크로 판매를 합니다. 우리로 치면 도매상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얘가 7불 99고 얘가 21불인데 사이즈가 이거 완전 커. 블랙페퍼를 얘네들은 이렇게 크게 파네. 이거 천년 동안 먹어야 돼.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거인 왕국에 온 소인국 사람 같지 않습니까? 우리 박스 테이프랑 좀 다른데 이거 왜 범죄 영화에 보면 주둥이 맞고 몸땡이 칭칭 감고 하는 조금 땡기기는 하는데 누구 말 안 들으면 그냥 주둥이를 그냥. 저희가 라스베가스에 커스코만 방문했을까요? 다음 편에는 LA의 커스코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방은 한국 커스코에서 소개했던 바로 그 가방이네요. 김치. 김치? 김치. 커스코 외에도 홀푸드, 한국마트, 트레이드죠. 마트란 마트는 몽땅 다녀왔거든요. 다음 주에는 라스베가스에 쇼핑하기 좋은 곳과 LA의 다양한 마트 구경을 한번 해보시죠. 좋아요를 여러분들이 많이 눌러주시면 더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